시골 당신의 기준은입니다. 사실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시와 시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명예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시골하고 도시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골 하면은 이게 농촌도 있고 소도 기르고 뭐 그죠? 또 초가집도 있고 개화집도 있고 막 이런 거로 상상하고 도시 하면은 그냥 빌딩만 쭉쭉쭉쭉쭉 있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도시와 시골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전국 이장회의가 함께합니다. 오늘 특별히요 우리 나오신 많은 이장님들이 편을 갈라서 앉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떡해요? 일단 명예이장님이 계신 곳에 그렇죠? 라인에 앉으신 분은 C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C. 제가 있는 쪽에 우리 김윤규 이장님이 앉은 쪽 분들은 군에서 오신 군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예. 자, 먼저 도시와 시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장님들의 생각 여쭤보겠습니다. 네모 있으면 도시, 없으면 시골이다. 서령여 이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도시고 이게 없으면 시골이다. 시골. 반딧불이 많으면 시골이고 서울은 먼지가 많으면 시골이다. 명언. 반딧불이 많으면 시골이고 먼지가 많으면 도시다. 도시다. 아, 오늘 명언들이 많이 먼저 나오겠다. 먼저 시민 라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문섭 이장님. 저는 백화점에 가져갔습니다. 저희 강릉 같은 지역에 가봐도 집 플러스 두 개 마트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시설에 가서 백화점도 없어? 아니 담양에 백화점이 있으세요? 없어요. 10만 명이지. 10만 명이야.